안녕하세요, 꿀레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아이돌 그룹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의 일부 팬들이 그의 탈옥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차이나 뉴스데일리에 따르면 그들 중 일부는 실제 구조그룹과 방문그룹 등을 세분화해 조직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성폭행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크리스의 구치소 모습을 현지 매체가 보도하며 더 이슈가 되었습니다. 중국 연예뉴스 네트워크는 우이판의 최근 구치소 사진, 그는 머리를 밀고 무기력해 보였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사진은 위쪽에서 촬영된 것으로 철창 속 남성들은 파란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으며 비좁게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크리스로 추정되는 인물도 포착돼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매체는 그들이 사는 곳은 지저분하고 바닥에 신발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것을 볼수 있다며 머리를 민 크리스의 모습이 매우 무기력해 보인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인 두메이주라는 18세 여성이 자신이 크리스의 전 여자친구이며 크리스가 소속사 신인 배우 혹은 뮤직비디오 여주인공 캐스팅을 빌미로 여성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을 포함해 피해자가 8명이 넘고 이중 미성년자도 2명이 포함된다 주장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당시 크리스는 혐의를 강력 부인한 뒤 두메이주가 오히려 협박을 했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공안 측의 수사 발표 결과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은 국내 범죄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인이라도 징역 10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며 중형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또한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 분국 역시 지난달 31일 현재 캐나다 국적인 우이판을 강간죄로 형사 구류하고 사건 수사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공안이 형사 구류를 한 피해자가 이후 혐의를 벗는 일은 극도로 드물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법은 성폭행 사건에 대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며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크리스는 차오양구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레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